다이솜입니다. 누군가는 손흥민 선수의 득점 순위에, 누군가는 손흥민 선수의 탁월한 기술에 흥분하고 감탄하며 그의 팬이 되곤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손흥민 선수의 놀라운 기술과 결정력에도 실로 감탄을 하곤 하지만 정작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전율을 느끼는 부분은 따로 있는데요. 토트넘 소식을 전하는 스퍼스 웹도 저와 비슷한 부분을 주목한 것 같습니다. 매체는 최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은 100%가 아니더라도 늘 경기에 참여하고 싶어하고 팀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진정한 리더라고 평가한 것에 대한 견해를 밝혔는데요. 손흥민은 토트넘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공격수들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공격수들은 자신에게 다가올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체력을 아끼는 플레이를 하곤 하지만 손흥민은 슈퍼스타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부터 끊임없이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기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선수라 평가한 것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과거부터 자신의 포지션 그 이상의 수비적 헌신을 해왔죠. 포체티노 감독이나 무리뉴 감독을 비롯해 대부분의 감독들이 손흥민 선수의 이런 헌신에 대해 주목한 바 있는데요. 그런 그가 보여주는 압박은 무작정 뛰는 것도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는 베테랑다운 노련미로 서서히 움직이다가 폭발적인 가속력을 토대로 상대 수비진과 골키퍼의 미스를 만들어내거나 동료들이 다시 볼을 가져오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는 멋진 플레이를 선보이는데요. 팀 전술이 그렇다 쳐도 원톱 포지션에서 이런 헌신을 하지 않는 선수는 무수히 많고 심지어 걸어다니는 선수도 많은 반면 손흥민 선수는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헌신을 통하여 토트넘 동료들에게 솔선수범의 리더로 자리잡아 팀 전체의 사기를 끌어올려주는 진정한 캡틴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죠. 어디 진정한 리더로서의 모습이 이뿐만이겠습니까? 손흥민 선수의 진가는 비단 득점력만이 아니라 토트넘에서만 무려 50도움 이상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동료들에게 빅찬스를 제공하는 이타적 플레이에도 능한 선수인데요. 심지어 후스코어드는 올 시즌 손흥민 선수만큼 도움 기록을 정립하지 못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빅찬스를 만들어낸 선수는 없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토트넘 팬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었는데요. 소니에겐 자신만큼 냉정한 팀 동료가 필요해. 손흥민이 손흥민에게 볼을 패스할 수만 있다면. 또한 루턴타운에서 결승골을 넣은 센터백 반더벤은 자신이 오늘 골을 넣을 것이라는 손흥민 선수의 예언이 있었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손흥민 선수의 모습에서는 경기 전 어린 팀 동료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그의 리더다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팬들이 선정한 이달의 골에는 손흥민 선수의 아스날전 골이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눈부신 9월을 보낸 손흥민 선수는 리그 이달의 선수 후보에 올라있기도 하죠.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손흥민 선수가 유력할 것이라는 루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흥민 선수를 사랑하는 토트넘 팬들은 이제 새로운 응원가로 손흥민 선수를 찬양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곡은 우리에게는 코리안 좀비 정찬성 선수의 입장 테마곡으로도 익숙한 음악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를 기브미 스포츠가 보도하였는데요. 토트넘 현 선수들의 주급과 연봉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프리미어리그 빅6 팀 중에서 다소 약체에 속하는 토트넘은 지난 10년 동안 시장 가치보다 더 낮은 연봉에 젊은 선수들을 스타로 만들기 위해 계약을 진행해 왔는데 이는 챔피언스리그에서 경쟁할 수 있는 힘을 만들기도 했으며 이런 최근의 성공은 그들이 최첨단의 홈구장으로 스타디움을 옮기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적어도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프리미어리그 대부분 팀들보다 잘 운영되고 있는 토트넘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토트넘의 운영 방식 중 선수 주급 체계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각 선수들마다 지금 받고 있는 주급이 타당한지 터무니없는지를 따진 기사인데요. 전세계 스포츠 선수들의 연봉과 계약 상황을 전문으로 다루는 매체 스포트랙의 데이터를 인용하여 토트넘의 현재 주급 탑10 선수들을 분석한 기사는 가장 먼저 지난 시즌까지는 토트넘의 주전 수비수였지만 최근에는 팀의 계륵이 되어버릴 정도로 추락한 에릭 다이어에게 주목했습니다. 기사는 에릭 다이어에게 토트넘이 지급하는 주급 8만 5천 파운드는 돈 낭비라고 맹비난하였는데요. 그는 현재까지 토트넘에서 350경기 이상 출전한
토트넘에 충실한 선수였지만 이 29세의 선수는 이제 센터백 순위에서 최하위권으로 떨어졌으며 로메로의 활약과 미키 반더벤의 영입으로 인해 다이어는 더 이상 주전 선수로 여겨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 토트넘의 상승세를 이끄는 선수가 바로 다이어라면서 그가 벤치로 위치 선정을 한 것이 뛰어난 결정이었다는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현재 그의 공백을 통해 도리어 최상급의 수비를 선보이는 토트넘인데요. 현재 한화로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다이어의 주급이 낭비라는 비난은 그가 이전 시즌에 선보인 많은 실수들에 대한 인과응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 주급을 과하게 많이 받고 있는 선수들이 더 있다는 기사인데요. 그들은 바로 히샬리송과 전 주장 요리스, 장기 부상으로 이탈한 페리시치입니다. 히샬리송은 9만 파운드, 요리스는 10만 파운드, 페리시치는 주급 팀 내 2위로 18만 파운드를 받고 있는데 이들이 받는 주급은 정말 과하다는 것인데요. 그중 히샬리송에 대해서는 전 토트넘 미드필더 출신의 전문가 제이미 오하라가 그를 올 시즌의 실패작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전한 기사는 현재 그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이적료는 6천만 파운드였기에 그에 대해서는 기대에 비해 실망이 더 크다는 것인데요. 지난 시즌 27경기에서 단 한 골을 기록한 그의 가치는 지금 받고 있는 주급을 감안한다면 초과지급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특히 손흥민이 옆에서 뛰고 있는 공격진이라면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리스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매우 훌륭한 활약을 했지만 지난 시즌에는 그렇지 못하여 주전자리에서 밀려났기에 주급이 초과지급되고 있다 평가하였고 특히나 페리시치가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주급을 받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면서 손흥민이 유일하게 페리시치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반면 자신의 주급에 마땅한 가치를 하는 선수들로 포로와 호이비에르를 지목한 기사는 반대로 주급 대비 더 높은 가치로 훌륭한 활약을 선보이는 선수로는 클리셉스키와 로메로를 지목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사가 가장 핵심적 이슈 1위로 꼽은 것은 바로 우리의 손흥민 선수인데요. 손흥민에게 지급되고 있는 주급은 그의 실력을 놓고 봤을 때 거의 범죄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기사는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은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을지 모르지만 손흥민은 범죄적으로 급여가 적으며 그가 토트넘 내에서는 가장 높은 주급을 받고 있지만 그의 급여는 다른 선수들에 비하면 터무니없다는 것인데요. 첼시의 선수 라임 스털링은 주당 32만 5천 파운드를 받고 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윙어 제이든 산초는 주당 35만 파운드를 받고 있는데 토트넘의 전 감독 콘테가 세계 최고 선수 중 한 명이라 평가하고 케인과 함께 뛰어난 활약을 펼쳐온 손흥민은 고작 19만 파운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사는 객관적으로 손흥민의 급여가 인상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지적하는데요. 2021-22년 시즌 35경기에서 인상적인 23득점으로 득점왕을 획득한 폭발적 윙어인 그는 현재 토트넘 통산 300경기 이상을 뛰고 모든 대회 통산 200골 이상을 기록하며 오랜 시간 기여해온 선수인데 이제 레비 회장은 손흥민이 전 동료였던 케인처럼 다른 곳으로 이적을 생각하기 전에 공정한 급여를 지불할 때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손흥민 선수 에이전트가 쓴 기사인가 싶을 정도로 적나라한 손흥민 선수에 대한 부당 대우를 잘 짚은 기사인데요. 첼시의 스털링, 맨유의 산초, 물론 좋은 선수들이죠. 그렇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들보다 부족한 선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들에 비해 손흥민 선수가 터무니없는 반값 급여를 받는 것은 영국의 소수 극우 민족주의자들이 아닌 이상해야 비정상적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현지 매체 스포츠렌즈는 트랜스퍼마켓의 데이터를 인용해 최근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의 가치 순위 탑10을 선정하면서 토트넘의 가치를 7억 8,990만 달러로 6위에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이런 가치를 이끄는 세 선수가 바로 손흥민, 메디슨, 브래넌 존슨이라는 것인데요. 경제적인 관념이 철저하기로 유명한 유대인답게 다니엘 레비 회장은 클럽 운영에 있어서도 철저하기로 유명한 사람이고 경영적 측면에 있어서만큼은 인정받는 사람이지만 선수의 가치에 맞는 합당한 급여를 지불하지 않아서 그런 평가를 받은 것이라면 이는 정말 부당하다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단순히 득점과 도움 기록만이 아니라 온몸이 부서져라 뛰고 고장이 나도 뛰고 그것도 최전선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뛰고 어린 동료들까지 챙기는데 팀 내 최고의 상업적 가치까지 가진 그야말로 토트넘의 아이콘인 손흥민 선수에게 타 구단 에이스들 대비 반값 급여를 주는 건 후려치는 것도 정도껏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최근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재계
재계약 이야기가 나온 시점에서 이런 현지 기사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토트넘의 고질적 짠돌이 주급 정책을 파괴해서라도 이제는 정말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아야 할 손흥민 선수라는 생각인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